자, 계속해서 3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29번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고요. 30번은 문맥상 쓰임이죠. 그러니까 내용하고 뭔가 맞아 들어가지,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여기 문맥상 쓰임이 적절치 않은 거 물어볼 때는, 정답에 반대말을 집어넣어야지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이요. 반대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먼저,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 will still not a millionaire.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뭐 ignore 무시하다 알 거고요. 그다음에 seem to 동사 원형 seem to do 하면 뭐뭐인 듯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in the moment 그 순간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millionaire 뭐 백만장자죠. 뭐 리치한 상태 리치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millionaire 백만장자 부자. 그 다음, we make a few changes,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A single decision is easy to ignore, but when we repeat small errors day after day,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our small choices add up to bad results. Many missteps eventually lead to a problem. 얘기하고 있고요. 뭐 리절트 결과고요. 그다음에 뭐 slide back into 하면 뭐 어디로 되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previous routine 이전에 뭐 이전에 뭐늘 하던 일뭐 루틴은 아시죠 여러분들? 뭐늘 하는 어떤 거 previous 이전의 루틴 뭐 반복적인 행위 그 다음에 pace 속도고요 뭐 같은 말은 spe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변화 변형 transform 동사 형태고요 transform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뭐 scal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비늘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울이란 뜻으로 여기서 본문에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following poor misstep 뭐 mistakes 하고 같은 말 mistakes, missteps 실수, eventually 같은 말은 eventually 같은 말은 finally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뭐 이외에도 ultimately 이런 것도 있고요. finally. 오케이. 그다음에 lead to 할때 to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오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니까 lead to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cause겠죠. cause a problem. 오케이, 어휘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것들 중에 오케이, our previous routines의 뜻은 우리들의 이전 습관들 뭐 이런 뜻인데요. 내용 파악에서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이전 습관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 긍정적인 건가 부정적인 건가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게 좋은 행위인지 나쁜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s 앞에 있는 it 찾았습니까? 이 문법적인 거고요. 이 it은 뭡니까? 더 슬로우 페이스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그래서 it은 감옥적어죠. 감옥적어.
이세 여러 가지 종류. 제일 먼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 is cold 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에 i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목적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자, 가목적어가 사용되는 문장의 형식은 1, 2, 3, 4, 5 중에 5입니다. 5. 5 형식에서 목적어 뒤에, 그러니까 가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5 형식에서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다 모릅니까?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목적격 보호랑 연결시켜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scale doesn't move much 여기 앞에 if부터 파악해서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자, 이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는 이 글의 주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어떤 예가 되는 상황이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이게 장기간이야, 단기간이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걸 단기간 했을 때 여기에 스케일 더듬 무브 머치가 어느 쪽으로 더듬 무브 머치란 얘기일까? 오른쪽으로 더듬 무브 머치란 얘기일까? 왼쪽으로 더듬 무브 머치란 얘기일까? 어? 스케일이 저울이란 뜻이라 했죠?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이 스케일이 doesn't move much라 했는데 그러면 저울의 눈금이 오른쪽으로 doesn't move much 한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doesn't move much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살찌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single decision is to ignore but 자, but이 전체를 뒤집는 건지 뭔지 보겠습니다. When we repeat small errors day after day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뭐 뭔가 반복이란 말이 나왔고요 뭐 형편없는 결정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문법적으로 크게 볼 건 뭐 가목적어 정도 보입니다 자 그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무시해 버리죠 작은 변화를 작은 변화, 뭐 사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변화를 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잡아왔죠. 작은 변화들이 어떻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 매우 많이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장에는 당장 그 사소한 변화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변화들을 자주 무시해 버린다. 됐습니까? 여긴 스몰이란 어휘도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죠. 사소한 변화는 무시한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장 인더 모먼트에는 그 matter 어휘 조금 더 설명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be important의 뜻이죠. Because small changes don't seem to be important very much. 많이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러가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상관있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첫 문장 내용 파악은 뭐 됐고요 if you 그 다음에 이제 뭐 for example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접속 부사를 넣는다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뭐 for example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 are still not a millionaire 그러니까 네가 뭐 약간의 돈을 저금한다면 지금 한다면 너는 그래봤자 뭐는 되지 않는다 백만당자가 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a little money가 위에서 small change죠 small change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백만장자가 아니란 얘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for example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네가 오늘 밤에 스페인어를 한 시간 동안 만약 공부한다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아직도 스페인어를 배운 건 아니야. 하룻밤 한 시간 스페인어 공부했다고 해서 아, 나 스페인어 완전 다 마스터했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 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위에 또 뭐랑 맞닿아 있냐? Small changes랑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haven't learned the language는 뭐가 되진 못했다?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critical 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런 small change가. Okay. 그 다음에 we make a few changes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네, 중요한 내용이죠. 조금 이제 고등학생다운 그런 읽기입니다. 우리가 뭐하냐?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 본답니다. We make a change, but 그 결과가 never seem to come quickly. 결과가 절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그렇죠. 게임은 리절트가 Come quickly 하죠. 게임하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바로 보상이 즉각즉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건 보상이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고 몇 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몇 년, 3년 뒤에 이런 식으로 보상이 오는 거죠. 공부. 내가 뭐 오늘 뭐 공부한 시간을 뭐 1시간 늘렸다. 그렇다고 해도 당장 성적이 막 쑥쑥쑥 올라가고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그러면 previous routines가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전에 우리가 하던 어떤 습관대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좋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뭐 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조금 더 해봤자 소용없네. 별 차이 없네 뭐. 예,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다시 30분 공부하는 시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makes it easy to break a bad habit. 오케이.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의 뭐가 변화의 느린 속도가 또한 뭐 한다? 만들죠. 뭐 하는 것을 나쁜 습관 깨는 것을 쉽게 만든다가 아니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라는 얘기면 변화의 속도. 그럼 변화의 속도,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변화의 속도가 그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아니 참 느린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는 어디를 봐야 돼?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앞에 나왔던 걸 통해서 easy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뒷부분을 봐야지 easy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easy라면 지금 변화의 느린 속도가 나쁜 습관을 깨는 걸 쉽게 만들면 느린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easy가 만약에 맞다면 내용상 해석하면 변화의 느린 속도가 또한 나쁜 습관을 깨는 건 좋은 거죠. 좋은 짓을 하기가 쉽게 만든다. 좋은 행동, 긍정적 break a bad habit 하기를 쉽게 만들어준다 했으니까 속도 느린 건 좋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근데 그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뒤를 봐야 돼요. If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으면 또 여기 for example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 이거는 개념적인 얘기란 거야. 속도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이 또한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만약 네가 오늘 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된다. 만약에 뭐 스팸 같은 거 오늘 잔뜩 먹었다. The scale doesn't move much. 그래서 저울이 뭐 하진 않는다. 많이 움직이진 않는다. 살이 확 찌지는 않는다. 오늘 하루 스팸을 잔뜩 먹었다고 해서 살이 확 찌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요거 먹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bad habit인 거죠. bad habit을 오늘 하루 정도 했다고 해도 뭔가 확 나빠지진 않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a single decision is to ignore. 이제 앞에 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결정이 어떻다? 뭐하기 쉽다? 무시하기 쉽다. 여기 단 한 가지 결정이 무시하기 쉽다란 단 한 가지 결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스팸 먹는 게 오늘 하루 정도, 에이 뭐 오늘 하루 정도 좀 이거 뭐 먹는 거 어때? 오늘 하루 정도 뭐 먹는 거 어때?는 뭐 하지, 그냥 뭐 하지, 오늘 하루 정도 짜장면 먹지 하기가 쉽다고 얘기한 거지. 이 문장이 하루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한다. But 그러나 when we repeat small errors, 우리가 뭐 하게 됐을 때, 작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때, 뭐 스팸 먹는 이런 행동을 반복 계속해서 day after day, 뭐 every day 이런 뜻이죠. 매일매일 반복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모함으로써란 말이 나왔네요. 모함으로써, 따름으로써,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서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뭐 스팸 먹는 결정을 계속함으로, 오늘 점심으로 뭐 먹지, 아 스팸이나 먹지, 뭐 어제도 먹었는데, 이렇게 계속 그런 결정을 계속 따르게 됐을 때 우리들의 작은 선택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스팸 오늘 하루 정도 먹지 하는 것들이 add up to bad results, 쌓여서 뭐가 된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인데 나쁜 티끌을 계속 모으면 결국은 엄청 안 좋은 뭔가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many mistakes eventually, 많은 실수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 뭐로 이끌게 된다?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low pace of transformation을 다시 하면 이 해석은 변화의 느린 속도라고 하는데, 변화의 느린 속도가 여기 밑에 그 뒤에 나오는 거를 예로 들면 뭡니까? 하루 정도 뭐 먹어봤자, 나쁜 음식 먹어봤자 저울이 크게 이동하지, 살이 크게 찌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변화의 느린 속도야. 변화의 느린 속도. 하루 정도 스팸 먹어봤자 뭐 500g도 안 쪘네, 이게 변화의 느린 속도를 얘기해요. 변화의 느린 속도. 하루 정도 먹었다, 뭐 별로 살도 안 쪘던데 하니까 계속 스팸 먹는 짓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런 내 체중이 스팸을 먹어봤자 빨리빨리 불어나지 않는 것이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쉽게 만들겠어? 어렵게 만들겠어? 어렵게 만들겠죠. 하루 정도 해봤자 뭐 별 변화 없던데, 뭐 오늘 하루 정도 더 하지 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봤더니 easy가 아니고 뭐가 될 수밖에 없다? difficult, hard, tough, challenging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요런 유형의 문제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맞는지 아닌지를 앞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쉬워. 근데 지금 이 easy가 틀리는 건 어딜 봐야 되냐면 뒤를 봐야 돼, 뒤를. 그 뒷부분을.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서 1, 2, 3, 4, 5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니까 이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거 뭐 귀찮으니까 이시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나쁜 습관 깨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준다. 이게 5형식이라 했는데 어떨 때 감옥적어를 쓰느냐. 조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우리가 고찰해볼 건 감옥적어입니다. 자, 먼저 감옥적어를 쓰는 취지를 얘기하면 5형식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랑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나오고 5형식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무지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표현을 한다 치자. 그러면 누가다, I가 뭐예요? Found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to read the book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Saw, 이게 오형식인가 증명해볼까요? Saw to read the book was difficult. 이 관계가 성립되죠. 오케이, 내가 깨달았다. 그 책이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그 책이 읽는 것은 어려웠다.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기니까 목적격 보호가 엄청나게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아 너무 기니까 목적격 보호가 너무 늦게 나와.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야. 자 여기도 똑같은 짓을 하죠. 주어가 이렇게 긴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If it was difficult to read the book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진주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목적어라는 거 어떻게 쓰냐? 방금 얘기했듯이 목적어가 이렇게 긴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적격 보호가 늦게 등장하면 저 뒤에 아까 뭐 처음에 봤듯이 막 이런 식으로 I found to read the book difficult 이러면 문장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가목적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3학년 때 문법으로 다뤘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뭐 특정한 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뭐 시험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야 니들 마무리해야 돼 아직 안 배운 거 있어 안 배운 문법 있어 라고 얘기한 거 중에 한 가지가 가목적어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1번 자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뭐 처음에는 시작은 뭐 짧은 단어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뒤쪽으로 점점 비슷한 유형의 문제 보면 좀 긴 걸 채워 넣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구세주인 글의 내용 요약하기라는 쉬운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참 이 다음에는 참 글의 순서죠. 참 글의 순서 나오고 요약하기 나오고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몇 번 때 문제가 어떤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건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를 뒤쪽에 배치해서 좀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도 난이도를 높여 놓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자, 빈칸 채우기. 일단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Remember that blank is always of the essence. 오케이. 아, 여기 문법적으로 얘기할 게 있네. If an apology is not accepted,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e the door open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그래서 essence Okay, 그래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꼭 있어야 할 것. 다른 건 다 없어도 얘는 있어야 해 하는 게 에센스죠. 화장품에도 있죠. 화장품에도 에센스 발라야 된다며.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apology, 뭐 사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dividual. Okay,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leave the door open 같은 게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oncile 밑에 나와있듯이 화해하다. 그 다음 부분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It can take time, maybe a long time, before the injured party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Okay, 그래서 conscious, 이거는 뭐 be conscious of로 익혀주세요. Be conscious of 뭐뭐를 알고 있다, 뭐뭐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어 저기 저게 있네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 Be conscious of.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injured party 이게 뭐야 너희
before the 뭐 상처 입은 파티인가? 단체. Okay. 어떤 집단을 파티라고 합니다. 어떤 덩어리를 파티라고 해요, 원래. Injured, 뭐 부상당한, 상처 입은, completely, 완전하게. Okay. 그 다음에 There is little you can do to speed this process up. If the person is fully, truly important to you,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Do not expect the person, the individual, to go right back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Okay, 뭐 프로세스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worthwhile. Okay, 가치가 있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 많이 쓰이는 형태는 it is worth to, worthwhile to do입니다. To do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뭐뭐 할 해볼 만하다. It's worthwhile to do. Okay, 그 다음에 뭐 immediately 즉시 같은 말은 at once, right away. 중학교 때 만났던 뭐 이거와 같은 말은 뭐 at once나 right away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immediately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살펴볼 것. 자, 요렇게 밑줄 꺼줘야 되겠다 했어요. Of the essence. 오케이. 그래서 of the essence에 들어있는 문법은 어떤 문법이냐면 이런 문법입니다. I'm a man of ability. I'm a man of ability. 라든지 또는 뭐 니네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다. 읽어볼까요?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 이런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eave the door open. 이 어떤 행동인데 이게 비유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뭐 그대로 해석하면 leave a 어떤이니까 형식은 오형식이고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고 해석하면 문을 열어두다죠. 문 열어두다. 그 다음에 뭐하는 대신이냐 생각해 두시고요. Party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little you can do to speed this process up. This process는 내용상 해석은 이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이 뭐를 얘기하는지 파악하란 말입니다. Speed up 하면 속도를 높이다겠고요. To speed this process up. 그 다음에 뭐 it은 문법적으로 가주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 To give him or her the time and space needed to heal is worthwhile. 이러러러 하는 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오케이. 투 액팅은 뭐 때문에? 이 투가 뭐다? 전치사의 투다. 됐습니까? 투 액트라고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go right back to act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치사의 투니까.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할 때 be used to 뒤에 동명사 오듯이 얘도 똑같이 전치사의 투라는 거 act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선택지 잠깐 보면요. curiosity, dependence, independence, patience, creativity, honesty. 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호기심, 독립심, 독립, independence.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시고요. 형용사형은 don't 하면 되겠죠.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ly 하면 독립적으로. 형용사형은 CE 빼고 independent 하면 형용사형 되고요.
difficult, difficulty네 그거 참. Different, difference 하고 왔네요. Different 다른, difference 다름. 그다음에 patience, 참을성. 얘 명사인데요. 참을성 있는은 뭐예요? Patient죠. 얘도 똑같. 얘도 T, C, E 빼고 T 하면 형용사. Patient는 명사로 환자란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주의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참을성 있는이란 형용사인지 환자라는 형용사인지. Creativity 창의성, Honesty 뭐 정직함, 뭐 솔직함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자 어떤 문장 속에 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글이 바로 뭡니까? 딱 봐도 주제죠. 됐습니까? Remember 해놓고 뭐 that 완벽한 문장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 that 이하가 that 이하라는 점을 명심해라 기억하고 있어라 하니까 이 글 쓴 사람이 글 읽는 사람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뭐 창의성 자 그 다음에 요거 문법 먼저 설명하면 다시 돌아갔어. 오케이. 그래서 she is a woman of great beauty가 뭔 뜻일까? 그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다. 나는 능력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마치 뭐처럼 행동할 수 있다. 오케이.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이네 이거.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이거는 I am an able man이네. I'm an able man. Able, 능력 있는 이란 뜻도 있죠. I'm an able man. She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처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of the essence는 is always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다. essential 써도 된단 말이죠. essential, important, critical, fundamental, important, significant. 그러니까 뭐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뭐가 항상 중요한 걸 명심해라. 자, 그러면 이게 뭐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창의성인지 뭐 아니면 정직인지 또 뭐였더라? 뭐 있었죠? 호기심인지 됐습니까? 독립심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문 여기에 주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f an apology is not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이네요. 사과했는데 사과가 안 받아들여진대. 그럼 답은 patience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사과하는 사과했는데 친구가 사과를 안 받아줘. 어? 시치하란 말 이릅니까? 좀 참아야죠. 친구 화가 풀릴 때까지. 됐습니까? 만약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 표정은 이렇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게 갑자기 땡크. Thank the individual for hearing you out and leave the door open. For가 여기 왜 있을까? Okay. For if and when he wishes to reconcile. Okay. 그래서 만약 사과가 받아주지 않으면 고마워하랍니다. 그 사람한테. 됐습니까? 이게 the person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상황에서는. The individual. 근데 여기에 그 내게 밑줄 꺼놓은 이유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사과를 한 사람 됐습니까? 내가 사과를 한 그 사람에게 고마워를 하랍니다. 어? 사과가 안 받아주셨는데 내가 사과를 한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래. 왜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음표 생길까봐 for를 붙여갖고 뭐뭐 때문에 라고 설명하죠. For hearing out. 뭐 해준 것 때문에? 네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때문에. 네가 한 말은 뭐야? 사과하는 말이겠죠. 너의 사과를 상대방이 끝까지 여기 out의 뜻은 completely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들어준 것 때문에 고마워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end 나왔고요. leave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요렇게죠. 요렇게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만약 사과가 받아들였을 때 뭐하고 그리고 뭐해라, 고마워하고 그리고 여지를 남겨놓아라. leave the door open의 뜻은 뭐 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는 여지를 남겨놓는다. 뭐 할 여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줄 여지를 남겨놓으란 말입니다. 문을 열어놓으란 얘기는. 됐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이 말이죠. 아이 저 새끼 저거 내 사과 받아주지도 않네. 마음의 문을 쾅 닫지 말란 말입니다. 오케이. for가 왜 붙었냐? 자, 이거 for가 붙은 이유는 이렇게 끊을게요. 되겠네. for가 붙은 이유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이유를 붙여놓고 싶어서 for를 붙였어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기 이거랑 똑같은 뭐 네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여지를 남겨놓으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만약 이건 뭐 if and when 했는데요. 뭐 if는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고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고. 됐습니까?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보리적머리 없이 있다고 쓰지 말라는 똑같은 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if and 뭐 이거를 막 아, 막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뭐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으라. 뭐 때문에? 그가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해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할 때를 대비해서 만약 그가 reconcile을 바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으라. 아, 내 말, 내 사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하고 좀 여지를 마음의 문을 아이씨, 마음속으로는 아이 저 새끼 내 사과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뭐 쟤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마음 leave the door open 해놓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that 뭐한 뜻이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후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s your apology does not mean she has fully forgiven you. 뭐 안 되지 이거? 8번이죠 또. 8번이 뭔데? 동격. 동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 사실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너의 사과를 받아준 것이 주었기 때문에. 아, 아니구나. That just because someone accepted your apology. 음, the fact that, does not mea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의 사과를 받아준 것이 뭐 하진 않는다? 의미하진 않는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붙이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너의 사과를 받아준 것이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또 that 생략됐네요. 이번에 이 that은 겁 만드는 대시죠. 이 that은 동격의 대시고요. 생략 못했고요. 얘는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접속사,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서 생략하는 목적어니까 생략했고요. 그녀가 뭐 하진 않았다? 너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 아,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그러한 사실을 꼭 뭐 하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제 이 문장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누구한테 가갖고 야 정말 미안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응 그래 알았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한 건 아니다. 용서한 건 아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도 알고 있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 take time, maybe a long time before the injured party can completely let go and fully trust you again. 그래서 이제 밑줄 꺼놓은 이유는
이거 해석하면 그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마도 긴 시간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완전히 너를 용서하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긴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ully 뭐 having fully forgiven you겠죠. Having fully forgiven you can take time. 너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하기 전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받은 어떤 이 무리가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전까지 완전히 let go. 뭐 let go는 잊어버리는 거야. let it go 할 때처럼 다 잊어버리잖아요. let it go를. 그러니까 상처받은 어떤 집단이 완전히 어떤 그 마음의 앙금을 다 떠나보낼 수 있기 전까지, 그리고 또 너를 완전히 다시 믿을 수 있기 전까지는 뭐가 걸릴 수 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이 걸리면 뭘 가져야 돼? 시간이 걸리는 일을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인내심, 참을성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There is little can do. 밑줄 꺼놓은 이유는 해석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을 여기 보내고 싶은데 little을 저기 보내고 싶을 때 쓰는 문법이 뭐야? 부정어에 놓치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Little is there you can do.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부정어에 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Little is there you can do. Is there 하면 묻는 말 같지만 아니라 했어요. Little is there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To speed this process up.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과정이 뭐야? 그렇죠? 완벽한 화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완벽한 화해 과정. 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Okay. If the person is truly important to you. 만약 그 사람이 너에게 진짜로 중요하다면 It is worthwhile to give him or her time and space는 space인데 어떤 need to heal 뭐 하기 위해서 뭐 되는 무엇과 무엇 치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과 공간을 그 또는 그녀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해볼 만하다. 여유를 줘라. 그 사람한테 시간을 줘라. 뭐 need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당연하겠죠. 같은 말은 아이고 Q-R-E-D Required to heal 로 바꿀 수도 되겠죠. 요구되는 치료를 해요. He나 여기에 그 사람 여기에 있는 힘이나 허가 힐을 합니까? 힐을 당합니까? 힐을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not expect 뭐 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Okay. Expect A to do 5형식이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The individual이 To go right back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즉시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는 뭐 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평소처럼 즉시 행동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용서하고 평소처럼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날 용서 immediately하게 go back to go 뭐 acting normally 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patience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동격에 대해서에 대한 얘기 좀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Do you know the fact that he was a
뭐라고요? Do you know the fact that he was a spy?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그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됐습니까? 자, 이걸 흔히 동격에 대해 특징은 흔히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뭐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가 스파이였다는 사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관계사처럼 보여, 관계사처럼. 근데 어 그래? 그러면 관계사니까 더 팩트가 선행사니까 이거 되겠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럽니다. 다 틀렸어요. 관계사가 아니란 말이야. 자 이거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왜 관계사로 착각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사실은 사실이 어떤 사실? 그가 스파이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꼭 관계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선행사 더 팩트니까 위치로 바꿔서도 되겠니? 있다고 소리는 다 틀린 소리라 했어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 만약에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 돌립니까? 너무 아는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Do you know the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한다면 Do you know the fact 더하기 And he was a spy 해놓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The fact가 또 들어가줘야 되는데 The fact를 어디다 놓을래 여기다가? 놓을 데가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읽어보세요. He was a spy. 어때 얘가? 완벽해요. 완벽하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that은 겁 만드는 that이야 사실은. 동격의 that을 뭘 어떤 걸 보고 동격의 that이냐? Do you know the fact that he was a spy?는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 The fact is that he was a spy.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 진실은 그가 스파이였다라 이다. 이 뭐하는 대시야 이거? 겁 만드는 대시, 겁 만드는 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위치로 바꿨으니 있다고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동격의 대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난단 말이야. 여기다가. 다 이걸 문법 문제로 바꿔서 만약 29번 문제로 바꾼다면 이 자리에다 위치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짓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32번 빈칸에 들어갈 말 조금 길어졌네요.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 먼저, 원래 순서는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예, 읽어볼까요? 트레이딩 스페이스. 뭐 트레이딩 스페이스, 트레이드가 뜻이 많아. 이게 뭐야 이거? 교환하는 장소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교환 장소, 트레이딩 스페이스. 그 다음에 getting funded는 모금 받는 것이겠죠. 돈 모으는 것. Getting funded. 그 다음에 sharing reviews는 리뷰를 공유하는 거죠. 아니 써봤더니 어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nting factory facilities는 공장 설비를 빌리는 거. 공장 설비를 렌트하는 거. 공장 설비 임대죠. 그 다음에 increasing TV commercials는 TV 사업 늘리기. 오케이, commercial의 뜻은 여기서 광고입니다. TV 광고 늘리기. TV 막 광고 많이 때리는 거. 뭐 TV 광고 늘리고 공장 설비 빌리고 리뷰를 공유하고 뭐 교환 장소
다음에 뭐 돈 모은 거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5위. Although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too, they typically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 Okay, 그래서 뭐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generally 또 usu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t afford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fford는 누구처럼이냐고 묻는다면 afford는 문법적으로 누구 같다?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경우에는 나는 서울에 살 여유가 없어. I can't afford to live in 서울 이런 식으로 afford의 뜻은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affordable은 뭘까? affordable 내가 돈을 주고 사든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affordable 구할 수 있는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aggressive 공격적인 다음에 계속해서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in which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s for free. 오케이 그래서 뭐 get the word out이 뭘까? get the word out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밖으로 나가는 거네. 말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럼 여기에 글의 내용과 어울리게 하면 소문 나는 거죠. 소문 나는 거. Get the word out.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Get the word. 말이 밖으로 나간다? 아, 소문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을 열어둔다? 여지를 남겨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돼요. 뭐 많이 읽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익스테인 뭐 인치 뭐 문법적으로 뭐 얘기할지 뻔하죠. 오케이. 플레이스의 뜻은 오케이. 놓다 두다 이런 뜻이죠. 애드버타이저 플레이스 배너즈 뭐 배너는 우리 뭐 이렇게 길쭉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 길쭉하게 갖고 뭐 돈 빌려드립니다 뭐 구석탱이에 조만하게 AD라고 써있는 거 그런 걸 배너라 하죠. AD가 뭔데? 그래서 광고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주 조만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For free 공짜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뭐 앞에 말을 좀 더 구체화 시킨다는 거 눈치채야 되겠고요. A company selling beauty products could place its banner on a site that sells women's shoes and in turn the shoes company could put a banner on the beauty product site. 뭐 어려운 말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뷰티 프로덕트 한 뭐예요? 뷰티 프로덕트 오케이 그럼 뭐가 있을까? 뭐 화장품 같은 거라든지 뭐 올리브영인가? 뭐 그런 데가 많이 파는 거 뷰티 프로덕트겠죠. 그 다음에 인턴 대가로 보답으로 또는 뭐 차례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neither 그다음에 neither company charges the other they simply exchange ad space.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n't have large sales team. 단어는 뭐 neither 떴고요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 그 외에 충전하다 책임 뭐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요금을 부과하다 야 돈 내 그 다음에 뭐 add space 광고할 공간 광고를 위한 공간 광고할 곳
다음에 popularity 인기 그 다음에 by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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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잖아 아까 그러니까 뭐뭐 함으로써란 말이네요 뭐뭐 함으로써 선택지에 1, 2, 3, 4, 5에 ing 다 붙어있으니까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이 뜻이네요 뭐를 함으로써 Advertisers find new outlets that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Okay, 그래서 outlet 출구 됐습니까? 배출 뭐 이런 뜻이죠. 출력. Okay, 근데 이걸 new outlet이 뭔지 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새로운 출구?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출구를 좀 이제 뭐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뭐 하는 대신지 알죠? 이 타겟 오디언스를 C로 시작하거나 또는 뭐 C로 시작하는 뭔가로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네. 뭐 that 뭐 하는 대신이야? They 누구 잡아왔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니라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typically는 아까 얘기했고 뭐 요거 문법 자 일단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이렇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쓰는 거죠 비록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뭐를 갖고 있긴 하지만 훌륭한 웹사이트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멋진 홈페이지 꾸며놨긴 하지만 they typically can't afford 그들은 뭐 일반적으로 여유가 없대요 뭐 할 여유가 없다?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기에는 프로모션으로 바꿔도 되겠죠 내용상 됐습니까? 공격적 온라인 광고를 할 능력이 없다 여유가 없다 웹사이트는 훌륭한데 됐습니까? 온라인 광고를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사람도 필요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됐습니까? Okay.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in which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 for free 그래서 소문을 나게 할 한 가지 방법은 말이 밖으로 다 돌아다니게 만들 한 가지 방법 소문 낼 방법은 뭐를 통해서다? 광고를 통해서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다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못할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데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바로 광고를 교환하는 것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in which 이거 시작된 거고 사실은 이렇게는 안 하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위치를 보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인데 앞에 이게 붙었고 그래서 또 어떤 문법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이기도 하고 뭐 플러스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도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뭐냐 하면 광고 교환입니다 광고 교환 광고 교환을 어디다 넣으냐면 이 두 문장 분리한다면 두 문장 분리한다면 어떻게 되냐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and advertisers가 뭐 한다 둔다 배너를 어디다가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공짜로 어디에다가 in the advertising exchange에다가 그 광고 교환에다가 선행사가 광고 교환인데 자 광고하는 사람들이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공짜로 둔대요 그 광고 교환 속에다가 두는 거죠 광고 교환 속 어디에다가 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선행사가 끌려 나오죠 그래서 the advertising exchange가 뭘 달고 들어간다? in the advertising exchange가 되어서 두 문장으로 분리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꿔 쓰고 싶다면 where로 바꿔 쓰든지 in which 대신에 나는 관계대명사 that을 꼭 쓰고 싶어. 만약에 나는 관계대명사 that을 꼭 쓰고 싶다면 한 가지 조치로는 안됩니다. 두 가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뭐를 없애야 되고 쉼표를 없애야 되고 전치사 in을 제일 끝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쉼표도 없고 in이 끝에 갔다면 뭐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that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 for free in 이런 식으로 해야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합니다. 해석하면 뭐 광고하는 사람들이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공짜 이 공짜라는 점 아까 전에 can't afford 라는 얘기 했죠. aggressive online 캠페인이 할 여유가 없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돈 때문인데 공짜로 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배너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두는 광고 교환을 통해서 한 가지 소문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뭔 소리야? 뭐 광고 교환? 공짜? 서로의 웹사이트에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할까봐 for example 예를 들어 셀링이 꼬라진 이유는 문법적으로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 용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는 둘 수 있다. 배너를 어디다가? 사이트는 사이트인데 뭐하는 사이트? 여성용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뷰티 프로덕트를 파는 회사가 자신들의 광고를 둘 수도 있다. And in turn, 그리고 그 보답으로서 the shoe company could put a banner. 신발 회사는 배너를 둘 수가 있다. On the beauty product 사이트에다가. 됐습니까? 서로서로 광고를 교환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올리브영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구찌 신발이 번쩍번쩍거리고 있고 구찌 사이트 갔더니 올리브영은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ither company neither 뒤에 무슨 명사 오고 단수 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고 여기에 neither company 쓴 이유는 뭐예요? 자 neither company charges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o 회사 모두 하지 않는다.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돈 내놔라고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두 회사는 뷰티 프로덕트 파는 컴퍼니하고 위민스 슈즈 파는 컴퍼니 두 회사였죠. 네. 그래서 니더가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금을 부과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니더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두 회사 모두 the other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보통 뭐 네이버 광고 이런 거 넣으려 그러면 뭐 검색 광고 뭐 몇 명한테 얼마 가는데 뭐 일주일에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출된 횟수 클릭한 횟수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걸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The simple exchange ad space. They simple 그들은 단순히 뭐 한다? 교환한다. 뭐를? 광고할 공간을. 자기 홈페이지에 광고할 공간이 있는데 자기 상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랑 연관되는 거 뭐 가끔씩 보면은 뭐 내가 뭐 헤어 드라이기를 검색했어 검색 엔진에 네. 그러면 쭉 뭐 이런 거 있는데 쭉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이 검색을 뭐 헤어 드라이기를 검색하신 분이 같이 찾아본 물건 이러면서 밑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뭐 그룹프를 같이 그룹봉이라 그러나? 그쵸? 뭐 같이 검색해 봤다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 not have a large sales team. 오케이. 그래서 광고 교환이 뭐하고 있는 추세다?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진행형 써서 요즘의 경향성을 얘기한다 했으면 팩트가 아니죠. 됐습니까? 요즘 그렇더라. 특히 뭐들 사이에? 마케터들 사이에서 됐습니까?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어떤 돈이 많지 않고 또 뭐 대규모의 판매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않습니까? 네. 대규모 의 영업팀을 판매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케터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왜? For free니까 공짜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함으로써 헤이 그래서 이딴 건 아닐 거고요 됐습니까? 트레이딩 스페이스 함으로써네요. 공간을 교환함으로써네요.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여기에 뭘로 쓰면 너무 티가 났다? 트레이딩 하고 스페이스 사이에다가 뭘 썼으면 너무 티가 났다? 트레이딩 애드 스페이스 이랬으면 애들 뭐 정말 와 개쉬워 이러면서 됐습니까? 광고 공간을 교환함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뭐를 찾게 됐다? 돌파구,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새로운 돌파구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New Solutions 이 말이죠. New Solutions, 내용상. Advertise by trading ad space advertisers find new solutions, 새로운 해결책. 그러니까 여기 아웃렛이 탈출구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탈출구, 새로운 해법, 출구란 뜻인데 뭔가 나오는 장소란 뜻인데 이게 바뀌어서 뭐가 됐다? 해결책이란 뜻으로 지금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이것만 보고 뭐 새로운 출구를 발견했다? 뭐 어디 나간다는 얘기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 대 생략, 생략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해결책인데 어떤 도달할 해결책이죠. 누구한테 도달합니까? 그들의 목표. 여기 청중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들의 목표 청중들은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돼요? 내용상? 내용상 고객들에게 닿을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됐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목표 청중인데 내용상 고객이죠. 고객.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냐? 또 관계사 안에 관계사가 또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관계인데 여기에 대인은 advertisers 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고객인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 하지 않았었던? afford 하지 않았었던, afford 할 수 없었을. 여기에 otherwise가 품고 있는 뜻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었던 목표 공중들에게 닿을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데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이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이야? 자 그래서 otherwise는 내용상 어떤 내용을 품고 있다? If they don't exchange 또는 if they don't trade ad space를 otherwise로 해놓은 겁니다. If they don't trade ad space가 뭔 뜻이야? 만약 그들이 광고할 공간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can't afford 했을 would not be of able to afford 했을 얻을 수 없었을든 뭐 afford 뒤에 뭐 생략된 말을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냐?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to reach가 생략됐죠. 닿을 여유, 닿을 능력이 없었었을 그러한 타겟 어디언스에게 리치할 수 있는 뉴 아웃렛을 애드버타이즈 광고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 됐습니까? 뭐 돈 모으는지, 뭐 회사 설비를 빌리는지, 리뷰를 공유하는지, 뭐 TV 광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무슨 TV 광고야? 됐습니까? 네. 팟캐스트 광고도 못할 판이구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여기는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는 뭐 내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뭘 알아야 되겠다 뭐 얼도가 뭔지 몰랐던 그건 아니겠지.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자 전치사가 꼭 필요한 they place it in the advertising exchange. 그들이 그거를 놓는데 배너를 놓는데 어디다가
광고 교환한 곳에다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선행사가 끌려갑니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갈 방법이 없어. 됐습니까? 지금 전치사구가 되게 많아. 얘도 전치사구고 얘도 전치사구고 그 다음에 얘도 명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in the advertising exchange가 돼서 여기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많기 때문에 부사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이 in을 자칫 잘못하면 없어도 틀린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같은 것들 대비할 때도 이런 식으로 딱 밑줄을 딱 밑줄 딱 쳐놓고 내가 밑줄을 왜 쳐놨더라? 이거 이런 문제 낼 것 같은데 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뭐 이런 거야. 뭐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인데 뭐 in that은 안 돼. 뭐 이런 설명했다면 그런 것들 잘 기. 뭐 이거 셀링이 왜 입꼬라지밖에 안 되느냐? 뭐 혹시 나는 꼭 셀을 써야 되겠다. 알았어. 그러면 뭐 a company that sell 이렇게 관계사를 쓰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분사의 명사 수식 하든지 컴퍼니가 셀을 하는 거죠. 능동적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PP형 같은 분사의 명사 수식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eed 뒤에 단수 명사 오고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need a company's charge 하면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both of the book, books money are 였죠. 얘는 either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is neither of the book, books money neither of the books neither of를 쓰면 books야 복수명사야 neither of the books is 였어 근데 neither 뒤 of가 없으면 neither 뒤엔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인형 여기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닿을 수 없었을 목표 청중들 여기서 청중들은 광고 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고객들에게 닿을 새로운 해결책 탈출구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By trading ad space 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어때요? 고등학교 영어 재밌죠? 오케이 상식도 좀 필요하고요 자 계속해서 뭐부터 봐라? 선택지부터 봐라 됐습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거 시간이 매우 촉박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Care about them 뭐 걔들을 케어해주네요 댐이 뭘 잡아왔겠네요 keep your words 약속을 지키네요 그쵸? 그 다음에 differ from them 그들과는 구별이 되네요 그들과는 다르다 differ 동사입니다 형용사형은 different고요 그들과는 구별이 된다 그들과는 다르다 evaluate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그들의 퍼포먼스를 평가해본다. 감정한다. 아, 잘했어. 조동근 잘했네. 못했네. 제 점수는요? 됐습니까? Communicate with their partners. 파트너와 의사소통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케어해주는 건지, 약속 지키는 건지, 뭐, 달라지는 건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 점수는 몇 점이에요?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짝과, 뭐 원활한 의사소통하는 건지 뭐. 저는 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케이 어휘 파악, 분위기 파악, 첫 문장 파악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오케이 그래서 동기는 다양한 출처에서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해야 되겠어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동기 유발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the classroom door,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on accepting smile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아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바람에 several sources란 말을 한 바람에 for example인 거죠. 여기엔 뭘 넣을 수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For example, 그래서 이에 주목한 이유는 아, 참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데 첫 문장 하느라고 하다가 그랬네. 뭐 또 데일리 그리팅. 데일리 그리팅이 뭐야? 이거 뭔가 더 데일리 그리팅 I give at my classroom door. 뭐 매일매일 하는 인사죠. 그 다음에 undivided attention. 자 divide 하면 쪼개다인데 그게 뭐 이런 거 붙었고 앞에 이것도 붙었으니까 쪼개지지 않은 관심이네요. 쪼개지지 않은 관심이 뭐지? 쪼개지지 않은 관심이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제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막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어 그래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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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ivided attention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학생의 말을 들을 때 뭐 이런 얘기고요. 팻 두드려 톡톡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 그래 잘했어 라는 미소고요.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 없었고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뭐 아이고 덜 끝났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어려운 건 없고요.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it was a note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saying that he made my day when I saw him in school.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났네. 아유 계속 가네요. Several sources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drop out. 오케이. 중퇴죠. drop out of school. 학교 중퇴하는 거. 그 다음에 frequent absences. 잦은 결석. saying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make one's day. 오케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You made my day. 네가 나의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어. 네 덕분에 행복해 오늘 하루. 됐습니까? Make one's day. 뭐 하루를 만들다 이러지 뭐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me to me. 아직도 안 끝났네요. He came to me with the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그런 거 없고 He will graduate this year. Whatever technique is used, the student must know that blah blah you.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The student can't be fooled. 그래서 concern. 영향을 미치다. 오케이. 여기서는 더 concern인데. 걱정이죠. 걱정. 명사죠. 자, concern 이거 꼭 사전 찾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genuine. Real must be real, but the concern must be real. Okay. 자, concern이라는 단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ern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갔어? 일단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와 관련 있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뭐뭐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 우려, 걱정, 워리의 뜻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예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얘는 뭐 don't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you.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방해하지 말래. 방해하지 마.
뭐를 방해하지 마. What doesn't concern you. 너랑 상관없는 일에. concern의 뜻이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래. 걱정이란 뜻에서 관련이 있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생뚱맞아.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 Don't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you. Don't interfere in what doesn't concern you. Okay. 그래서 얘 뭐 관계대명사 하겠고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지금. Don't interfere in it. 그거 관섭하지 마. Doesn't concern you. 너랑 관계없는 일에. 그 다음에 여기에 concern의 뜻이 the story concerns 이런 문장도 있어. 그래서 concern의 뜻이 뭐 걱정하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The story concerns the prince's efforts to rescue Palmina. The story concerns the prince's efforts to rescue Palmina. 그래서 concern을 뭐로 바꿔서도 된다? The story is about 이 뜻도 있단 말이야. The story is about the prince's efforts 이런 식으로 뭐뭐에 관한 거라며. 그 다음에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What concerns me is our lack of preparation for the change. What concerns me is our lack of preparation for the change. 그래서 나를 걱정시키는 것. 관계대명사 와시고요. The thing that concerns me. 나를 걱정시키는 것은 our lack of preparation. 우리의 준비 부족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갖게 하다는 뜻도 있어. He didn't concern himself with the details. Okay. He didn't concern himself with the details. 그러니까 그는 관련시키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자기 자신을 세부적인 것과 관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관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he wasn't interested in the details의 뜻이란 말이야. wasn't interested in the details. He wasn't interested in the details.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것도 있어요. 아, 컨선 짜증나네. She was concerned to write about situations that everybody could identify with. She was concerned to write about. 쓸데없이 be concerne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to do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be concerned to do 해야 될 거 막 걱정하잖아. 기본적으로 걱정의 뜻이 있잖아. 어? 뭐 to do 해야 되고 막 걱정하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 be concerned to do. 관심사. 그다음에 회사란 뜻도 있고. 시작이 미쳤나 이거. 그래서 뭐 affect의 뜻도 있고 worry some 누구를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편집글에 보면. 이런 편집글 있어. it 빠졌구만. To whom it may concern 이란 표현이 있어. 관계자 제위에게. 여러분에게. 관계자 여러분들께. To whom it may concern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concern의 뜻이 여기서 뭐냐? It may be important 이런 뜻으로 쓰여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뭐 그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to whom it may concern 만나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첫 문장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끝까지 요까지 다 예를 들었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요까지 다 예였어. 그래서 동기유발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올 수가 있는데 그
동기유발은 the source 잡았습니다. The source of motivation. 동기유발의 소스가 뭐일 수도 있다. Respect일 수 있대. 누가 주는? 내가 주는 누구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존중이 뭐가 동기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 자, 뭐, 오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Respect. 그 다음에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the classroom door. 내가 교실에 들어올 때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매일매일의 인사가 동기유발일 수도 있고. 또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내가 학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관심이 뭐일 수도 있고 motivation의 소스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내가 막 학생이 하는 말을 막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잘 들어줬어. 아 선생님 내 고민을 진심으로 잘 들어주시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그래서 뭐해? 어깨를 한번 툭 치는 거일까? 또 동기유발의 원인일 수 있대. 뭐, 이 whether는 이든지 말든지 간에죠. 그 일이 잘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깨 한번 툭 쳐주는 게 모티베이션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수용의 느낌의 어떤 미소일 수도 있고. 씩 한번 웃어주는 거. 맞습니까? 또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여기에 뭐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를 합니까? 필요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수동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잡아왔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게 이거일 수도 있고. 또 뭐는 소스 또 계속 잡아왔어. 맞습니까? 동기유발의 소스는 may simply be asking. 단순히 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다. How things are at home. 집에서 모든 일들을 너 집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그냥 물어보는 게 동기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예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를 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예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부분에 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겠죠. 뭐 어깨를 툭 쳐 얘한테 어깨를 툭 쳐줬을 수도 있고, 뭐 사랑한다 말했을 수도 있고, 뭐 한번 그냥 웃어줬을 수도 있고, 미소 지었을 수도 있고, 뭐 고민 잘 들어줬을 수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for one student는 또 분사의 명시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는 학교를 중퇴할까 말까 고민하는 한 학생을 위해서 학생의 예를 들었 뭐 그 경우에. 자, 얘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면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러니까 얘는 분사, 얘는 동명사. 됐습니까? 학교 중퇴하 는 것을 어떤 고민하고 있는 한 학생에 있어서는 그 모티베이션의 소스가 뭐였다? 쪽지였대요. 됐습니까? 누구한테서 온? 나한테서.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쪽지 줬대요.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 Hey, saying 왜 이렇게 생겼냐면 saying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saying 이하라고 쓰여 있는 쪽지였다. say의 뜻이 꼭 말하다가 아니고요. 지금 노트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의 명사 수식이니까 that 이하라고 쓰여 있었던 쪽지였었다. motivation의 소스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꾸며주는 말이 saying이 꾸며준 여기에 저 앞에 나왔는 student를 꾸며주는 말은 바로 뒤에 붙어있어. 분사의 명사 수식 앞에서 꾸미 받는 말 찾기가 쉬워.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얘가 saying이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는 얘랑 문법적으로는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consider를 이 형태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면 for one student who considered 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얘 대신 딴 걸 쓰고 싶다 하면 which said 가 돼야 되겠죠.
who가 안 되겠죠. 선행사가 not니까. 됐습니까? 네. which is sa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motivation의 소스가 내가 뭐한 그의 모후에 잦은 결석들 중 한 번 후에. 그러니까 애가 결석 자주 했어. 자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석한 다음에 내가 뭔가 써줬단 말이야, 쪽지를. 됐습니까? saying that 이하라고 쓰여 있었던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그러니까 쪽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요걸 사용한 거야. 라 that 이하라고 쓰여 있었던 쪽지가 motivation의 소스였다. 그럼 뭐라고 썼는지 보자. 그가 뭐 했다?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줬대요. 내가 뭐 했을 때? 봤을 때.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쪽지에 뭐라고 써놨겠어? I was happy to see you in school 이라고 써갖고 좋겠죠. 내가 너는 학교에서 봐서 행복했단다 라는 쪽지를 걔한테 자주 결석한 것 중에. 여기 one of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알죠? one of the books 됐습니까? 잦은 결석들 중 한 번 이후에 나에게 내가 쓴 뭐라고 쓴 그거 나의 하루를 여기에 he는 자주 결석하는 애죠. 자주 결석하는 애가 내가 자주 결석하는 애를 학교에서 봐서 기뻤다 라고 써있는 쪽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 반응이 나오겠죠. He came to me with the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그래서 그는 나한테 왔죠. 얘가 동사 1번이고요. 그 다음에 and 나왔고 동사 2번이죠. 그래서 땡뜨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케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왔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했었다. 됐습니까? 왔습니다. 나한테 뭐를 가지고서? 쪽지를 가지고서. 또 뭐를 가지고서? 눈물을 가지고서. 어디에? 눈에.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쪽지를 들고 나한테 왔고 나에게 감사했다. 됐습니까? 아무도 내가 결석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학교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아무도 모르는지 알았는데요. 근데 내가 아 너 오늘 학교 왔구나 너무 좋았다 반갑다 됐습니까? 아 선생님은 나를 신경 써주고 계셨구나.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고 계셨고 당연히 알아야지. 주석도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라 그래? 얘 새끼야 뭐라고 쓴 게 아니야. 얘 새끼야 너 어제 왜 결석했어 라고 적힌 쪽지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 결석한 걸 비난한 게 아니고 학교로 온 걸 칭찬하는 쪽지를 준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치? 됐습니까? 늦 새끼 1분 늦었어 딱 봐봤는데 막 이럴 텐데. He will graduate this year. 그는 올해 졸업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출석일 수 결석일 수 너무 많으면 졸업이 안 됐는데 올해 졸업하게 됐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라면서 문법적으로 뭐라면서 배웠습니까? 복합 관계사라면서 배웠어. 됐습니까? 뭐 해석은 뭐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테크닉 is u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ever 이게 복합관계사에도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었는데 복합관계 대명사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었고 명사절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건 부사절입니다. No matter what technique is used.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간에 상관없지.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뭐를 유발시키기 위한 기술이야?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기술. 됐습니까? 네. 사실 기술 걸었단 말이죠. 얘한테. 됐습니까? 그 학생들이 뭐 해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 데디아를 that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 조건이라도 그래서 학생은 뭘 알아야 되는지 보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죠. 됐습니까? 그들을 뭐 해주고 있다?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점수망 매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But 그러나 왜 왔을까? 전체를 뒤집는 건 아닙니다.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 concern은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걱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concern about, care about 같은 뜻이네요. 가만 봤더니 concern about, care about 신경 써주다, 돌봐주다, 염려해주다.
그래서 그 걱정이 이번에 뭐 아까는 해야만 한다고 이번에 뭐뭐임이 틀림없 아 잠깐만 아니 이것도 뭐뭐 해야만 한다네. 그러나 그 걱정은 진실되어야만 한다. 진짜로 걱정해 주는 거라 해야 된다. 학생들이 못할 수가 없다. 속여질 수가 없다. 됐습니까? 사기당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학생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컨선인지 아닌지 학생들이 genuine concern인지 아닌지 아니까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마음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빈칸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다양성은 삶의 양념과 같다. 됐습니까? 다양성의 중요성이죠. Fantasy is the mirror of reality. 환상은 뭐에 뭐다? 현실의 거울이다. 됐습니까? 환상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뭐 앨리스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뭐 그냥 책을 읽고 있었죠, 나무 위에서. 그러다 갑자기 토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나타나서 뛰어가는 걸 그냥 봤을 거야, 작가가. 근데 이제 이런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도 제일 따라갔는데 갑자기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나도 따라 들어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로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다음에 failure teaches more than success. 그래서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교훈을 준다. 됐습니까?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죠. 그 다음에 laziness is the mother of invention. 그래서 게으름이 뭐에 뭐다? 발명의 어머니다. 됐습니까? 게으름이 발명의 어머니다? 헤이, 전자레인지 발명되기 전까지는 뭐 핫도그 같은 거 하나 대표 먹으려고 해도 후라이팬 꺼내, 식용유 발라 이래야 됐겠죠? 그렇죠? 근데 아씨 귀찮아 죽겠네.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쵸? 이런 애들이 발명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탁탁 눈 감았다가 떴는데 집에 가 있는 방법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순간이동장치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봐야지. 됐습니까? 분자 단위로 쪼갰다가 다시 재조립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conflic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그래서 이게 분쟁이 강화시킨다. 뭐를? 관계를. 싸우면서 정든다. 됐습니까? 싸우면 정든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이팍 그리고 첫 문장 맛보기. 오케이.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r work out. 오케이. 자 이 say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걸 이걸로 바꿔 써도 돼. 이거야 이거. If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ut. 그리고 say 이렇게 하면 야라고 해보자. 이건 나 뭐뭐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대시 생략됐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고요. 그래서 say that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r work out. 네가 공원에 뭐 산책하거나 또는 운동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간다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뭐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뭐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첫 문장은 공원에 산책이나 운동하러 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뭐 그 다음 이어질 말이 뭔지. 그 다음부터는 어휘고요.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Why? Well, who knows? Maybe it's because you need the connection to the different energy in the other park. Maybe가 계속 나오네요. Maybe, perhaps, probably, you will run into people there that you've never met before. 그 다음에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까?
자, 어휘 보겠습니다. 그래서 run into people. 우연히 마주치다. 뭐 누구누구한테 뛰어가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우연히 마주치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슬슬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and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at same old energy, then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뭐 이런 단어 있었나? 없었고요. 그 다음에 Befo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you are awakening yourself on a spiritual level.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As they say, 다음에 블라블라인가? 맞아요? 빈칸이 여기야? 네.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awaken. 각성시키다, 깨우다. 타동사입니다. 일어나다면 자동사게. 오케이. 깨다도 돼, 근데. 예. 깨우다야, 근데, 여기서는. 네. 그 다음에, spiritual. 정신적인. 그 다음에, force A to do. A에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benefit. 여기선 동사인데요. benefit you. 너에게 득이 된다. 형용사형 beneficial 자, 어휘는 어려운 거 별로 없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죠.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다양성이 삶의 양념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자, 첫 문장을 해석했고요. 네가 뭐 운동하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려고 보통 공원에 간다고 한번 해보자.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아마 네가 오늘 다른 different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꿔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various하고 똑같진 않지만 또 비슷한 의미로도 쓰입니다. different가 다양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이란 뜻이지만 예, 네가 다른 공원을 고를 수도 있다. 오늘은 왜? 왜 그럴까? 글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이런 일이 생길지라는 얘기겠죠. 아마도 It's because you need a connection. 아마 네가 뭐가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관계를 뭐 관련 맺기를 원한대요. To the different energy. 뭐랑? 다른 에너지랑. 어디에 있는? 다른 공원에 있는. 다른 공원에 있는 다른 에너지와 관련을 맺고 싶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Maybe 다른 에너지 다른 공원에 있는 다른 에너지가 이제 뭔지 이제 이런 different 에너지 했으니까 이게 다른 에너지가 뭘까? 이 글 쓰는 사람이 좀 생각이 특이한 것 같죠. 다른 에너지가 여기에는 뭐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만남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하고 있네요. Maybe you will run into people there that you've never met you have never met before. 네가 거기에서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 네가 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네가 새로운 절친을 단순히 모함으로써 다른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by doing 모함으로써 만들 수도 있, 사귈 수도 있다. You never know. 넌 절대로 모른다.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What? What and what?
오케이. 네가 절대 모른대죠. 그래서 의문사죠. 그 다음에 where는 뭐하는 놈? 오케이. 네가 편안함을 느낀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구역 밖에서 관계부사 where고요. 의문사 what이고요. 넌 절대 모른다. 무슨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생길 것인지. 무슨 멋진 일들이 너한테 생길지 넌 절대 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저 새로운 공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공원에 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me? 이러겠죠. 직접 물어보는 거 뭐?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me? 됐습니까? 의문사가 주어라서 직접 의문과 간접 의문 어순이 안 바뀌고 있네요. 무슨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생길지 넌 절대 몰라. Until you step, 네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step out 할 때까지. 어디 밖으로? 영역은 영역인데 네가 뭐를 느끼는 영역?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으로 발을 내밀기 전까지는, 내밀 때까지는 무슨 멋진 일들이 너에게 생길지 넌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comfort zon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omfort zone. 됐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당연히 컴포트 존이겠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너한텐 선주중학교가 컴포트 존이야, 도송중학교가 컴포트 존이야. 너한테는 선주중이 컴포트 존이겠지. 됐습니까? 익숙한 장소를 컴포트 존이라 하죠.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벗어날 때까지는 어떤 멋진 일들이 너한테 생길지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먹던 음식, 뭐 해외여행 가서도 맨날 뭐 비빔밥 찾고 있고 된장찌개 찾고 있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새로운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컴포트 푸드를 벗어나서 새로운 걸 먹어봐야지. 와 이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멋진 맛이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맥도날드 찾아가는 것보다는, 됐습니까? 그냥 맥도날드 어딨어요? 버거킹 어딨어요?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음식을 먹어보는 게 낫겠죠. Okay.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만약 네가 comfort zone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and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여기에 past는 지나간다 뭐 이런 뜻이고요. that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뭐 하도록? 똑같은 옛날 에너지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뭐 똑같, 그러니까 되게 뭐 어렵게 패스트, 여기에는 이제 뭐 패스트가 전치사입니다. 패스트 어떤 것에서 뭐를 지나쳐서 뭐를 지나가면서 이런 뜻의 전치사고요. push yourself past, 네가 지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인데, 똑같은 옛날 에너지가 지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를 지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을 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고요. Then 그러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네가 뭐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On your path, 네가 가는 길에서, 너의 인생의 여정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고 있지 않게 될 거다. 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다. 하던 것만 계속하고, 먹던 음식 계속 먹고, 만나던 친구 계속 만나고.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뭐 함으로써? 네 자신이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킴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 너는 네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다. On a spiritual level, 뭐에서? 정신적인 수준에서, 정신,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마음 속으로부터 네 자신을 각성시키는 거다. 됐습니까?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네가 네 자신을 뭔가 하도록 시키고 있다.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너에게 이익이 될, 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 in the long run으로 봤을 때 that will benefit you 하는 뭔가를 네가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다. 너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as they say, 그들이 말하기를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spice of life, 인생의 정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글의 순서 전략은 여러 가지 뭐 however 같은 것들이라든지 연결 부사 같은 거 차 있으면 문제가 그나마 쉽게 한 거고요. 걔들을 안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결국은 뭐 해석 능력이 필수적인 거고 국어적인 능력이 필수적인 거고 뭐 아무리 뭐 내가 국어를 잘하고 뭐 글을 이해 잘해봤자 단어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자, 첫 문장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오케이. 네, 첫 문장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첫 문장이 이렇게네. 오케이. 그래서 ideas vary among cultures네요. 그래서 생각이 뭐 사이에서 문화 사이에서 다양하다.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인데 뭐에 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많은 개방이 적절한지. closure 하면은 뭔가 닫는 거잖아. 그럼 disclosure니까 개방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개방하는 것이 적절 appropriate 적절한 이란 형용사고요. 얼마나 뭔가를 드러내놓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뭐에 따라 뭐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미국 뭐 서양인들 이런 애들 좀 개방적이잖아.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 좀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의 적절함이 뭐 어느 정도 개방해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자마자 뭐 이름 묻고 뭐 그 다음에 뭐 몇 살인지 묻고 학교 어디 나왔어 꼬치꼬치 다 묻죠. 사적 얘기가 다 묻죠. 야 너 뭐 부모님 뭐 하셔? 근데 서양 사람한테 이름이나 나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 출신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버지 뭐 하시냐 어머니 뭐 하시냐 동생 몇 명 있냐 누나 뭐 하냐 언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들은 이게 미쳤나 이러겠죠. 뭐 경찰이야 뭐야 이러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on the other hand가 나왔으면 절대로 이어질 리가 없고요. on the other hand의 뜻은 반면에죠. 자 근데 이거 보고 뭐 아 A가 답이 아니다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On the other hand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비교되는 거죠. 상반 비교입니다. 상반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정보 보니까 Japanese tend to do little disclosing about themselves to others. 뭐 일본 사람들이네요. 약간 뭐 다양한 문화 있는데 일본 얘기하고 있네요. 일본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앞에서 만나봤죠. 일본인들은 여기에 little 있으니까 little disclosing 했어. 그러면 안 닫는 걸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안 닫는 걸 거의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o do little disclosing about themselves to others. 그러니까 이게 보여준단 말이야 안 보여준단 말이야. 안 보여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숨긴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해놓고 except to 뭐뭐를 제외하고서 라는 뜻이죠. 뭐를 제외하고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매우 친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개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in general 일반적으로 Asians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아시아인들은 누구에게 팔을 뻗지 않는다? 낯선 사람들에게 팔을 뻗지 않는다는 얘기는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나올 거냐. 서양 사람들 얘기하고 아시아인들 얘기했으니까 뭐 반대되는 거 어딘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자 disclose의 뜻이 뭐예요? disclose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개방해 드러내 놓는 거네요. 드러내 놓는 거니까 드러내는 거네. 그래 드러내는 거니까 이건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붙이니까 little disclosing 하니까 거의 드러내놓지 않는 이런 얘기 to do little disclosing 거의 드러내놓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a willingnes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This may explain why Americans seem particularly easy to meet and good at cocktail party conversation. 일단 5위는 뭐 willingness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함이죠. 자발성이라 하면 되겠네요. 자발성. 그 다음에 particularly 특히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especially. Okay, those는 those people이겠죠. Those people born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tend to be high disclosures.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개방성이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tend to d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even showing 심지어 뭐 하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드러내 놓으면서 뭐를 자발성 뭐 하고자 하는 자발성 정보를 드러내 놓고자 하는 자발성입니다.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누구한테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막 드러내려고 막 하려는 그런 자발성을 보여주면서 높은 개방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미국 애들은 됐습니까? Okay. This may explain 이러한 미국인들의 개방성은 뭐 해줄 수도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왜 미국인들이 특히 쉬워하는지 뭐하고 뭐하는 만나고 그리고 칵테일 파티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잘하는지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날씨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첫 대화는 잘 튼단 말이죠. 아이스 브레이크 잘 한단 말이죠. 아이스 브레이크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의 첫 분위기를 깨는 걸 어떤 말을 던지는 거 이런 걸 보고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A보다 선행인데 C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좀 더 그러니까 서양인 C의 내용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거면 B, C, A가 순서로 갈 거고 아니고 얘가 다른 내용이라면 뭐 또 순서가 또 달라질 텐데 그럼 데이가 뭐를 잡아왔는지가 중요하겠네요. They do, however,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rovement. They work hard to prevent those they view as outsiders from getting information they believe to be unfavorable. 그래서 순서는 B, A, C가 됐네요. 그래서 데이는 Japanese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주목한 이유는 뭐냐 however가 그러나 그들은 진짜로 보여준다네요. 강조해 두죠. They do sh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를 좀 더 해석을 하고 C로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자기를 그래서 칵테일 파티 컨버세이션 대화도 잘해. 그러나 however네요. 됐습니까? Japanese tend to do little closure 거의 개방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구를 제외 누구한테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매우 가까운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입니다.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they are very close with the people이니까
선행사인 people이 뭘 달아야지 분리가 가능하다? With the people. They are very close with the people. 그 사람들과 매우 친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는데 얘가 어디로 가버리면 여기로 가버리면 다 되죠.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except the few people they are very close with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들이 매우 가까운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거의 개방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tend to다. 그 다음에 이제 in general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왜? 그러니까 뭐 reach out 그러니까 reach out이 뭐 그러니까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팔을 뻗는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reach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Japanese 또 Asians가 맞겠네요. 좀 더 정확하게는 Asians however do show 그러나 아시아인들은 그러나 진짜로 great care 뭐를 막 이렇게 염려하는 걸 보여준대요. 서로서로에게 서로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because네요 됐습니까? 서로를 케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They view 그들이 자 view A as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조화를 뭐로 여기기 때문에 essential한 걸로 필수로 여기기 때문에 조화가 필수야. 뭐를 향해 가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essential to 어떤 것 어떤 것에게 필수적인. 오케이.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뭐를 향해 가는 길에서는 relationship improvement를 향해 가는 길에서는 하모니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지.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서로 잘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They work hard. 그들은 노력한다. To prevent those they view as outsiders. 그래서 여기서 이제 prevent A from doing이 나왔습니다. Prevent A from doing.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죠. 오케이. 요렇게 됐고요. 여기 사용된 관계사인데 사용된 건 view A as B네요. View A as B에서 A, view의 목적어였던 녀석인 A가 지금 those people로 앞으로 다 끌려나갔어. 관계사들 만드느라고. 그래서 자, 이 부분 요 those they view as outsiders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들이 뭐로 여기는 외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아시아인들이 outsider로 아까 전에 view A as B가 A를 B로 여긴다라며 근데 여기에 목적어였던 녀석이 관계사들 만드는 바람에 여기 끌려나갔기 때문에 이게 those people이니까 아시아인들이 뭐로 여기는 외부인 아웃사이더로 여기는 사람들을 뭐하지 못하게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정보를 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됐습니까?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They believe to be unfavorable. 그들이 뭐라고 여기는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정보를 됐습니까? 기꺼이 주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는 정보를 외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They는 Asians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They 사용된 건 believe A to do입니다. Believe A to do. Believ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다고 믿단데요. 거기에 그 녀석이 또 information이 여기에 있다가 또 관계사절 만드느라고 끌려나갔어. They believe the information to be unfavorable 하면 그 아시아인들이 그 정보가 어떻다라고 선뜻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여긴다 했는데 그 녀석이 끌려나가서
그들이 선뜻 내주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그들이 뭐라고 아시아인들이 뭐라고 여기는 누구에게 누가 외부인들이 얻지 못하게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순서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